정치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야기 좀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모두 합쳐서 약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의 총평을 짧게 듣고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총평하시면요. 저는 일단 차분하게 잘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기자회견까지 온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의 참패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는 모습들 몇 번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정무수석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정수석의 임명에 있어서 본인이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룸에 직접 찾아와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직접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올해 초에도 사실은 기자회견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으로만 마무리가 되었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국민에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서 기자들의 질문을 그 자리에서 다 받았던 부분 여기에 굉장히 저는 점수를 잘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얘기 중에 앞으로 이런 자리 자주 갖겠다라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전체적인 답변이라든지 답변 태도, 답변 내용은 많이 준비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국민들이 기존과 뭔가 좀 다른 거를 기대했는데 기존 이야기를 어떤 말투의 변화, 어떤 애티튜드의 변화는 있지만 어떤 기존 입장을 좀 약간 반복하되 태도를 좀 약간 누그러뜨리는 정도의 변화여가지고 좀 뭔가 변화된 입장을 기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못 믿었다, 좀 아쉽다 이런 게 있고 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긴 썼거든요. 예. 물론 이제 특검을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기존 입장과 같았지만 아무튼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얼마 전까지 그냥 그 어떤 이제 박전하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간 진도가 나간 것 같다. 이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아마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일까.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죠.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아까 그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기존에 예상됐던 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제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이었어요. 네. 이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최근 며칠 전에 이제 검찰총장에서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요. 그런데 5개월 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뭔가 임기가 끝날 때쯤에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수사를 지시한 게 이게 좀 약간 약속대랑 비슷한 거 아닌가. 수사를 하려면 좀 미리미리 하시고. 그런 해석들이 그런데 있었죠. 예.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인지 아니면 뭔가 어떤 빠져나가기 위한 또는 기자회견을 해서 밑자락을 깔아주기 위한 수사인지 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약간 정황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오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예상하셨을까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난 KBS와의 대담에 있어서는 박절하지 못하다라는 표현 정도였는데 일단 오늘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 이걸 국민들께서는 가장 기대하셨던 부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임기가 이제 9월 정도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 중이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총선 과정에서 여기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총선에 좀 불합리하게 어떠한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계속 정치 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가 3명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 있어요, 여사가. 근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이제 배우자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이게 여사가 이게 백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지 그리고 인지하고서 신고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면서 대통령의 브리핑실에 가서 어떤 민정수석의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여사의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명품백 의혹에 있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한 부분이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할 것이다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을 다 아울러서 대답을 한 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는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 김 여사의 다른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뭐 도이치니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뭐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드러난 것 없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었는데 야당의 이런 특검 추진이 정치 행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본인의 지금 현재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던 시절에도 이미 여기에 대한 수사는 2년 넘게 엄중하게 이루어졌고 나온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라는 이야기의 증거로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혼인 전에 있었던 일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특검 추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검찰에 대한 정치 검찰의 프레임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니까 대통령의 검찰을 어떠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프레임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글쎄요. 저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장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금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법적인 부분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관련된 재판이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도 내리지 않는 그 검찰의 행태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매우 재밌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주신 건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탈탈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제기된 게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제기가 된 거였어요. 2019년에. 그다음에 그 청문회 때 제기된 다음에 검찰총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요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서울 고검장은 윤석열,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은 윤석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말은 실은 얘기를 하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께서 서울 고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인 것도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계실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명 자체가 좀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더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좀 그 부분이 아쉽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최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은요.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홍철호 정무수석이 내놨던 입장이 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과 같은 입장을 네.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이야기는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고 미진한 경우에 거기에 있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적인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이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미진하다고 생각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주장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아까 여사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던 부분들처럼 여기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최혜병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왜 수사가 미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단은 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뭐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뭐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김기한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수사에 이제 본격적인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수사기관을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게 된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주도를 했었던 부분들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공수처에게 보여줬었던 그런 신뢰감을 이제는 특검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의 좀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을 하는 부분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답변이었다 볼 수 있습니까? 최상병 지금 이제 그 해병대원을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이제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물난리가 났었고 물난리의 과정에서 이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뭔가 사고 수습에 투입이 되면서 예.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였는데 사망 사건은 7월입니다. 예.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는 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었죠. 수사단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한 박자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항명죄라는 특히나 집단 항명죄라는 걸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시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개입한 정황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 공수처가 수사 자체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 집단 항명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과연 대통령의 어떤 묵인, 지시 또는 관여 없이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관여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관여하는 거를 그리고 그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대통령의 뜻과 모순되거나 배치된 거라면 그분들을 해임을 하든가 사과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시은 공직기강 비서관은 대통령과 또 이렇게 나름 상당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공수처 하나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관련된 정황들 그리고 지금도 박정훈 대령이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고 있고 다른 이제 집단 항명죄는 아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것이 뭔가 이 최상병의 죽음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이 쌓였던 네.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실은
그러니까 거두절미 돼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성병 사건에 있어서 왜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에 대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홍수 때 일어났던 일인데 작년 말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하려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그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뒤로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공수처에 다른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장의 공사기였던 부분들 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수처 네. 내부의 문제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공수처에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현재 인력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이 문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 지금 이게 야당의 논리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병의 사망 사건 그 원인 자체를 따지는 것과 그리고 수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되고 다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것인데 지금 이 뒷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이 오늘 이런 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순직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임명사고를 냈느냐 이런 질책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궁금했던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를 여쭸는데 이 사망사고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질책을 내가 했다는 말씀이라서 궁금증이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실은 최상병이 돌아가시게 된 고고와 별개로 결국 사람들의 이 의혹이 커지게 된 거는 윗선의 개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분이 박정훈 대령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줬는데 경찰에다가 전화를 하고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자료를 다시 뭐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은 관계자분들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였다라는 약간 수사 단장한테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말하는 약간 좀 이제 말이 이상해지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윗선의 개입 또는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 이거와 관련된 해명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진솔한 태도 변화는 결국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지켜보겠다. 결국 이제 그 입장이 약간 말투의 변화는 살짝 있었으나 예.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대응의 변화는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2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네, 오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올라와 있는 특검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어왔던 처리 가능성 세법에 대한 논의도 변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즉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고 21대에서 마무리가 될 그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더 줄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15표 정도가 이탈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물론 정확히 17표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전원이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네, 그래서 한 뭐 15, 17표 이제 10표 중후반 정도가 이제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그중에 이제 떨어지신 분도 있고 22대 국회는 당선 안 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뭐랄까 당의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당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했을 때 그리고 또 이탈표가 발생해서 실제로 가결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매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몇 소견을 밝힌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밝힌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15표에서 17표 가까이 이탈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 최종 결과는 까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의결을 할 때도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말이 좀 바뀌긴 했지만 추후적으로는 이제 찬성의 표를 재의결하게 된다면 그런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는 무기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결국엔 정치인들이잖아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저는 남기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처럼 아예 이야기를 하고서 이탈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무기명이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지난번 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미진을 했을 때는 그때는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진행을 하도록 오히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뭐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이름을 밝히고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이러한 정족수세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에 여당이 참패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대통령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어떤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어떤 분위기의 반전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지지율의 변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일단 반전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여론조사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기도 전환하겠다, 특히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자회견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처음이었지만 앞으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이제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늘 대답한 부분이 좀 미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몰랐었다라고 하고 출국 금지되어 있던 부분 그런데도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인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에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보죠.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관할 부서도 법무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내용이 공유가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오늘 명확하게 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되게 불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전 국방부 장관이셨던 분이고 그리고 호주 대사를 지명하는 분이 무슨 다른 분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적으로 뭔가 공분이 쌓였던 최상병 사건이었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논란 등등이 이제 있고 지금도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국정이 너무 무관심하시다. 국민들이 뭔가 화가 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께서가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가 이 일을 모른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등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된 사람들을 모두 제한다면 공직자 인선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저는 솔직히 오늘 그 발언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직자 인선이 아니라 지금 사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가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저도 오늘 보수 패널로 나왔습니다만 왜 공수처의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사건이 이제 다시 재의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사 과정에서 그런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이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몰랐는가? 그리고 왜 지금
어쨌든 인사권자 그리고 법무부도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빠지셨는데 지지율이 어디가 가장 많이 빠졌냐면 보수 쪽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은 대통령이 보기에 총선을 졌는데 맨 처음에 하셨던 4월 10일 총선 다음날 하셨던 게 뭐냐면 대독 사과라는 거를 유관섭 비서실장이 하시고 그래서 야 대독 사과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여론이 생기니까 4월 16일 날 국무회의 생중계하셨는데 그 뭔가 사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가 누군지 모르는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대통령께서 비공식 사과를 하셨다라는 걸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국민들한테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이게 총선 참패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할 정도로 이번에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뭔가 좀 국정에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불만 또는 이제 뭔가 국민들이 느끼는 아쉬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거를 좀 해소할 만한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기대보다 잘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기대보다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뭐 과연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한 거냐 그냥 약간 뭐랄까 이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비슷하게 기대 안 한 것만큼 한 거여가지고 물론 이제 크게 실수하신 건 없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실수 안 하는 거에 좀 역점을 두기보다는 뭔가 의혹을 해소할 건 해소하고 과감하게 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진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는 지지율도 정체이거나 그리고 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점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쉬웠던 게 지금 말씀하셔서 비선 논란이 지금 네. 굉장히 뜨거운 화제인데 그 질문이 안 나와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실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께서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풀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갈등은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첫 번째 기자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오해가 있었지만 풀었다 그러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마무리를 하셨고 오늘 거의 뭐 유일하게 두 번의 질문이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다른 기자분께서 다시 한번 여쭤보셨는데 뭐 괜찮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특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지금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표정 관리가 조금 덜 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지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과 그리고 비대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부분들도 이미 언론에 꽤 크게 보도가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직자들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에게도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의 연락, 대통령과의 오찬을 지금 잡았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다음 전당대회 나오느냐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는 아마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아마 그래도 근일 내에 직접 만나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를 기대를 해요? 글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보수층에서 오히려 찐 보수층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보수층 결집에 실패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찐 보수층보다는 사실은 중도층에 조금 더 어필을 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총선 과정에서는 약간 또 다른 모습들, 특히 이조 심판론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다른 모습들 보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좀 고민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음번 정치를 생각을 한다면 보수층을 넘어서 중도층에 어필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은 사실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중도층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이 갈등설에 대한 답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들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친윤 중에서도 약간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이제 원내대표서 있었던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최근 이제 배현진 의원과의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이제
통화 녹취한 걸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었냐면 이렇게 본인께서 원내대표를 안 나가면 저쪽에서 가질 게 될 수 있다. 그거는 약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에 대해서를 염두에 두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쪽으로 약간 간주하는 류의 표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실은 최근에 발언에서도 나는 원내대표 안 나가게 된 거가 어떤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압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철규 의원이 같은 편이라고 볼 경우는 뭔가 그거를 상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계가 좋게 풀렸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매우 무례한 건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당시 여론조사를 기억을 하는데 1차 유난 갈등이 있던 날이 1월 21일, 20일, 22, 23 요 때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서천시장을 갔던 날이 1월 23일이었는데 그 주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한 5%포인트 가까이 팍 빠져요.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이 제일 많이 빠졌었어요. 1차 유난 갈등 있을 때. 핵심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 핵심 보수 지지층의 어떤 민심이 그분들의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괴롭히지 마라. 라고 약간 대통령을 질책한다 그럴까요?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팍 빠지고 정당 지지율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우리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영입하는 것처럼 지금도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때 정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약간 주제가 이탈하긴 했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불출마를 이번에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간의 신경전인데 이철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서달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불출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 대상으로 배현진 의원이 지목이 되자 배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부인을 했고 나쁜 버릇 고치시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스스로도 길을 못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주위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출마 이야기를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찐 윤회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한 이후로 첫 번째 지도부 선거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유난 갈등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또 지지층에서의 어떤 결집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오겠다고 했었던 것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당이 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현진 의원 억울하다고 지금 뭐 녹취록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 내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국민의힘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다시 기자회견 내용으로 돌아오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아왔었는데요. 이걸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가 정말 국가의 미래, 존립에 대한 부분을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전에 뭐 나경원 부위원장으로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정부 부처로서 아예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력을 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체감을 하는 형태의 이제 집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 부처가 위원회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어떤 제언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봐야지 실질적인 집행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결국엔 정부의 그 전체적인 기조를 저출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임기 안에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 반등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 발언이 한 20여 분 진행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던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고 네. 저출산, 저출생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고령화 지표로 얘기하는 것 중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이 이제 7%냐 14%냐 20%냐 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누는데 내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를 돌파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러면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초고령 문제도 그렇고 이게 부총리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이 5년마다 해가지고 재정을 추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해당하는 정부가 정부 입장을 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정부 입장을 국민연금법에서 정부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회가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입장을 먼저 정하고 그 정한 입장을 국회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소해야 돼가지고 혹시라도 야당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실은 정부 입장은 한 개도 정하지 않고 그냥 국회가 특위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실은 저출생 고령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하나하나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딸랑 무슨 부처를 하나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처가 필요하면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해야 할 일을 좀 하지 않으면서 약간 부처를 떠넘긴다 그럴까요? 해경이 문제되면 해경 없애버리는 것처럼 무슨 부처 하나 만들면 갑자기 뭐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어떤 정책적 대응에 좀 이렇게 뭐랄까 오히려 좀 성실함이 덜 보이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 기자회견의 성과에 대해서 두 분께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반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핵심 대목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제 언급했다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모습 가능성 국민들이 이제 충분히 이번에 받아들이셨을까요? 충분하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진중한 사과를 한 부분 그리고 최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특검에 대한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로서의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본인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해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진솔하게 저는 다가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술에 배부를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국민들께 다가가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는 성과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일단 질문을 받은 거, 질문을 받은 것도 정말 오랜만인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신 거, 그 두 가지는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애티튜드 또는 자세라 그럴까요? 태도가 그 전에는 좀 내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했는데 국민들한테 전달만 좀 덜 됐다라는 뉘앙스가 강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톤이 약간 변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분이 해야 될 큰 거는 하나는
어떤 사회를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무적 이슈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둘러싼 정책적 이슈가 있는데 실은 역대 정부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국가 아젠다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의 아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지금 의대 정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의대 정원도 어떤 그 디테일이라 그럴까요? 의대 정원을 산출한 어떤 근거도 좀 되게 취약하고 그래서 의대 정원 말고도 대통령의 아젠다가 매우 약하고 그리고 정무적인 것도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것에서도 변화된 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물론 한 수를 배부르진 않을 수 있는데 오늘까지만 보면 이미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그거와 비슷한 정도 예.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의 더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좀 더 열심히 뭔가 분발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국민들이 약간 이게 타성처럼 이렇게 굳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좀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따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기자회견이었다 생각하지만 어떤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들의 질문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통령실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뭐 진보 쪽에 더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다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열려 있고 다음번에는 더 대화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오늘 2시부터니까 지금 총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렇게 후보가 3명입니다. 어제 정견 발표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 이런 당내 실망감들도 나오던데 누가 될지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이 세 분이 모두가 어떤 이제 개파로 본다 그럴까요? 그러면 친윤이시고 또 세 분이 모두가 관료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이 돼도 큰 변화가 좀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장 유리하고 세 분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오지 않은 거가 오히려 강조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나머지 세 분은 좀 어떤 뚜렷한 특장점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게 좀 차별화된 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 당선인 59명 그리고 초선 44명의 표심이 당락을 가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영남권이 59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세 분이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한 분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남권으로 하면 이제 추경호 의원이 대구를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해 보이는 것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지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견 발표에 있어서도 어떠한 뭐 핵심적인 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어려운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원내대표가 지도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 예. 그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세 분이 다 뭐 좋은 분들인데 예. 지금 어떠한 본인의 개인적인 색깔을 내기보다는 이후 들어오게 될 당대표와 지도부의 어떤 협심이랄까요? 그때가 돼서 색깔을 드러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결과는 나올 텐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제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 어떠한 당심이 아니라 정말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의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 예측이 가장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보이지 않는 인맥과 예. 어떤 또 이제 그 개인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까봐야 하지 않은데
그래도 역시 정치권에서는 인지도가 깡패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가장 해야죠.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누가 되든지 과연 이 당의 색깔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거기가 핵심일 텐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심 100%인 지금 전당대회 룰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노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던데 그거는 왜라고 보세요? 지금 당심이 원래는 당심 70%, 그다음에 이제 민심을 또는 여론을 반영하는 게 30%가 원래 그 이전이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동안 했었었죠. 한 2004년 이후인가로 그렇게 쭉 했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신 이후로 민심 여론을 30% 반영하는 거를 다 이제 당원 투표로만 하도록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결과가 좋았냐 그러면 전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심만 반영한다는 게 마치 용산의 뜻만 반영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돼버린 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철규 원내대표가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도 실은 그만큼 어떤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 강할 정도로 한 거여서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랄까 이렇게 어당팔이라고 불리는 어리숙한 것 같지만 뭔가 당수가 있는 분인데 한쪽으로는 보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수 쪽 분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멘트를 해주시면서도 예. 근데 실제로는 전대룰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전대룰을 바꾸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더 늦춰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실은 조기에 하는 예. 게 가능한 건데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일정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대룰을 바꿀 의사를 원래 시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여론을 100% 반영하자. 그리고 이제 천목회라고 불리는 약간 젊은 사람, 젊은 전현직,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낙선자를 포함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해서는 최소한 5대5는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지 변화의 의지가 좀 보여진다고 봤는데 예.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랄까 이렇게 정치력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이제 약간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과 변화를 원하는 분들 사이에서 한쪽에는 좀 기분 좋은 얘기도 해주면서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싣는 이런 것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국민의힘에서 흔치 않는 뭔가 정치적도 보여주면서 진도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원회 체제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느냐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비대위원 체제로 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이 들어오면서 현재로서 당원 100%인 룰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황우여 의원은 지금 위원장은 지난 총선 폭망 패배 이후로 그때 몇 개 언론사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당 어른들에게 여기에 대한 뭐 당의 쇄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지금 당신 100%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미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수에 있어서도 어떤 어우르는 듯한 말을 하시는 것은 천목회라든지 이런 데가 5대5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대5는 조금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나올 때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경선을 했을 때는 7대3의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5대5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보수 쪽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형 비대위로 시작은 되었지만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혁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룰을 변경하는 게 바로 혁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계신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의 차이지 지금 당심 100%인 룰 자체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대다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있는데 보수 지지층들 혹은 뭐 다른 쪽에서는 그냥 지금 100%, 당신 100% 괜찮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나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총선 패배 때문에 변경을 한다. 그 이전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올 때 당신 100%를 변경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지도부 체제 조기 종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저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선
총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당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총선에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당 밖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5대 5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정부 여당이 13조 추경 편성 안 하면 처분적 법률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사를 했는데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좀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도 비판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제 압승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이제 잘 안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안 쓰이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분적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했던 금융실명제를 꼽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는 형태로 딱 해가지고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그래서 국회가 실은 처분적 법률은 작동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아주 예외적인 사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여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뭐 관철되거나 반영되거나 그런 것까지를 기대하고 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나 이제 사법부의 기능까지도 함께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이런 어디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입장에서는 입법 폭주를 넘어서 이거는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으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행정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3조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저는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민들께서 어쨌든 민주당의 손을 더 들어주셨다 그건 총선의 민심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 여기까지 과연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나왔었던 우리 지원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3조 원이라는 이런 큰 우리 대한민국 1년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13조 원이라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협의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법률로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출연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여당 압박 차원인 건지 아니면 어떤 취지의 발언인 건지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3조 원이 처분적 법률로 가능하다면 130조 원도 가능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는데 대통령 탄핵 후 집권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로드맵도 나왔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려면 일단 200석 이상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300석이 다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긴 했지만 108석이 있고 그리고 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행위는 국회에서 되기에도 국민들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동조 여론이라 할까요? 국민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는 거의 87% 가까이 되는 여론이 한 85%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의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인가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걸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이제 검경 수사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는 민주당이 오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쟁점화하기 위한 정도로 봐야 되지 어떤 실제로 요런 로드맵이 지금 당장의 걸로 보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이 법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좀 선명성을 가지고서 12명의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기조와 맞는 것이 좀 의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제 하에 어떠한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자꾸 정치검찰의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두 양당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사법적인 처리가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 피해자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좀 저는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서 그것이 여당, 특히 대통령과의 어떤 일체화를 시키는 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어제 이 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교수가 이제 탄핵이라는 예. 단어 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뭐 부인하지 않는 듯한 이제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그 정도의 민심을 주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게 예. 기소권을 하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수사권은 경찰에게 하는 거는 어떤 이 탄핵이냐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예. 그리고 여당 민주당의 압승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나름도 공감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무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탄핵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주 등장을 하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이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워낙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다만 탄핵을 말하는 거랑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는 건 좀 달라가지고 예.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말하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추진까지 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